채연이 1, 2의 3에서는 뭐 배웠나요? 그렇죠. 가족들을 소개하는 거죠. 그렇죠. 뭐 이 사람은 누군데요? 뭐 걔는 어떻습니다. 뭐 이런 얘기 쭉 배웠죠. 네. 그 사람 엄마는 어때요? 아빠는 이 사람 우리 아빠인데 우리 아빠는 어떻습니다. 이 사람 우리 엄마인데 우리 엄마는 어떻습니다. 이 형인데 어떻습니다. 여동생인데 어떻습니다. 이것도 쭉 배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일 먼저 개 짖는 소리가 들려요. 미국 사람들은 개 짖는 소리가 어떻게 들리나요? 그렇죠. 바우와우 이렇게 들리죠. 바우와우. 신기하죠, 그렇죠. 바우와우. 우리는 멍멍 이렇게 들리는데. 오케이. 자, 그랬더니 소개합니다. This is lucky. 그렇죠. This is lucky. This is lucky. 오케이. 그래서 누군가를 소개할 때는 원래는 남자 한 명은 he, 여자 한 명은 she라고 하는데요. 소개할 때는 he, she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처음에는 this is를 써서 반드시 소개할 때는 this is 써야지 he is lucky, she is lucky 이러면 안 됩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소개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This is my mom 이런 식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This is my teacher, this is lucky. 얘는 누구예요? 소개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lucky는 남자인 것 같아, 여자 암컷인 것 같아, 수컷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그래서 He is my dog. He is my dog. 이렇게 하면 되겠죠. He is my dog. 오케이. 그래서 my dog 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부르면 될까? My dog의 뜻이 He is my dog의 뜻이 그는 나의 개다 이런 뜻이니까 My dog이 이런 뜻이니까 우리말로 먼저 생각해보세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요? 그는 누구니? 라고 묻는 거죠. 그쵸? 걔 누구야? 어, 내 걔야. 됐습니까? 그럼 그는 누구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죠? Who are you? Who are you? You의 뜻이 뭔데? 오케이. 5학년이 you의 뜻을 물으면 안 되겠죠. 이런 뜻이 아니야, 너? Who are you는 그러면 그는 누구니가 아니고 너는 누구니 아닌가요? 그는 누구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Who is he? 그렇죠. 이렇게 해야죠. 됐습니까? 걔 누구야? Who is he? 했더니까 is he는 묻는 말이니까 대답하는 말 할 때는 is he를 he is로 바꾸고 그 다음에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이렇게 하면 대답 되잖아요. 됐습니까? 걔 누구야? Who is he? 뭐, 내 개야. He is my dog. 저, he is my dog. 뭐 이런 식으로 이름까지 한꺼번에 얘기해 줄 수 있고요. He is my dog. Lucky. 나에게 lucky야.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계속해서 엄청 커. He is very big. 그렇죠. He is very big. 오케이. 그러면 he is very big의 뜻이 뭐니까? 그는 매우 커. 그렇죠. 그러면 very big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Okay. 그러면 very big의 뜻이 뭐니까? 매우 큰 이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Does he? 일단 우리말로 먼저 생각. Very big이 매우 큰이니까. 그는 매우 큰. 그는 어떻니? 어 매우 커 이러겠죠. Very big. Very big의 뜻이 매우 큰이라는 이거 무슨 시예요? 어떤 시니까 어떤 질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How is he? 그렇죠. 걔 어때? How is he? 엄청 커. He is very big. 네, how에 대한 대답. 어떤냐고 물었더니 어떻다고 very big 하다고 하잖아요. Is he는 묻는 말, he is는 대답하는 말. 이런 거 거기서 배우지 않았나요? 오케이. 이런 거 할 때 써먹으려고 선생님이 그때 그렇게 가르쳐 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 하고 소리 지르는 소리죠. 아 이거 누가 내는 소리야? 시스터. 시스터가 내는 소리죠. 그래 소개합니다. This is Tanya. This is Tanya. 또 소개하는 거니까 This is 꼭 써야 된다 그랬어요. This is Tanya. 오케이. 소개할 때는 This is지만 Tanya는 남자 이름 같아? 여자 이름 같아? 잘 모르겠어. 오 문장을 다 익혔으면 알텐데. 타냐 남자 이름 같아요? 여자 이름 같아요? 여자. 여자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She is my sister. 그렇죠. 그녀는 나의 여자입니다. She is my sister. 이렇게 하면 되죠. She is my sister. 그러면 my sister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요? 이 대답 듣고 싶단 말이죠. 입니다. 우리말로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나의 여동생 이런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겠어요? 나의 여동생 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가요? 어떤 이거 어떤 시인가요? 하나시입니까? 뭐... 이게 붙어 있으면 하나시지만 안 붙어 있는데요. 하나시 아닌데 이름시인데요. 저 이런 질문 아니에요? 아이고 이런 질문인데 그녀 누구야? 내 여동생이야 이러지 않나요? 걔 누구야? 내 여동생? 이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마이 시스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이게 이 대답에 듣고 싶으면 얘 여섯 가지 질문 배웠잖아요. 어? 그쵸? 그 중에 뭐가 되면 돼? 그쵸? 후 되면 될 거 아니야? 아까도 했는 거 같은데 비슷한 거? 후? 안녕하세요. 네, 아까랑 똑 안녕하세요. 아까랑 똑같지 않나요? 어? 아까랑 똑같잖아. 네. 어? 누구야? 내 개야. Who is he? He's my dog. Who is she? She's my sister. 똑같잖아요. My sister. 여동생. 누구? 내 여동생. 누구? 누구? 내 여동생. 됐습니까? 네. Hey, she's my sister. She is noisy. 그녀는 시끄러워요. She is noisy. She is noisy 하면 되겠죠. She is noisy. 그러면 noisy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요? 노이즈 뜻이 뭐예요? 시끄러워. 그러면 무슨 시예요? 어떤 그럼 노이즈라는 대답이 듣고 싶으면 이건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 그녀는 어떤 일 그랬더니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얘는 없어지겠죠. 궁금한 말로 바뀌어서 없어지겠죠. 묻는 말에 또 뭐라고? Who is she? Who? Who가 무슨 뜻인데? How is she? 아까 이거 똑같은 거 하지 않았나 이거? 네. 어? 아까 했잖아. 네. 어때? 매우 커. Who? How is he? 걔 어때? He's very big. 엄청 커. How is she? 그냥 어때? 노이지 시끄러운이니까 어떤 시니까 how 어떤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죠. 또 이즈 시 했더니 시 이즈로 대답하고요. 알겠습니까? 네. 계속해서 똑같은 걸 물어보는데 문장만 조금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 묻는 거예요 선생님이. 알겠습니까? 네. 아 아무것도 없네. 어 이런 씨 선생님이 안 했구나. 그러면 너는 점프할 수 있니? 그랬더니 그래 나는 점프할 수 있어. 그 다음 계속해 다음 문장. 비 굿. 비 굿이죠. 비 굿. 그럼 아빠가 하는 말이죠? 이제 아빠 소개합니다. This is my father. Father. Is... 어, father 해도 되고 또? Dad. 오케이, okay. father는 근데 어떻게 했어요? F, F, A, T,
T-H-E-R. 그렇지. 근데 왜 시험지 이렇게 썼어? 알겠습니까? 헷갈리는 모양이죠. 헷갈리지 않도록 하세요. 네. 아버지 father 알아두시고요. This is my father 또는 this is my dad 해주면 되겠고요. This is my dad. 오케이. 아빠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당연히 무슨 말로 시작해요? 그렇죠. 됐습니까? He is tall. He is tall. 아 참, 그 전에. 아 됐다. He is tall. He is tall. 그러면 tall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까? How is he? 그렇지. 그 사람 어때? 라는 질문이 뭐다? How is he? 했더니 He is tall. 원래는 뭐 How is he는 안 묻는 거긴 한데 일단은 이렇게 가르쳐 줄게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분은 나의 어머니셔. This is my mother. This is my mother. Mother 어떻게 써요? M-T-H-E-R. 오케이. 저 이렇게 쓰면 되죠. 근데 여기는 mom 했어요 그냥. This is my mom. 오케이. 엄마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Chubby. Chubby 뜻이 뭐예요? 통통한. 통통한 어떻게 써요? Chubby 이렇게 쓰면 되고 말하기는 잘했는데 왜 시험지에는 왜 이렇게 써서 천이를 왜 써놨어? 천이가 아니고 첩인데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She's chubby. She is chubby. 그러면 chubby의 뜻이 무슨 뜻인지 기억나죠? 그러면 chubby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요? How is she? 그렇죠. 어떻니? 통통해.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분은 나의 할아버지셔. This is my grandfather. This is my grandfather. Father라는 스펠링 헷갈리고 있어요. O 아닙니다. A입니다. This is my grandfather. 오케이. 할아버지는 남자 누구죠? 됐습니까? 남자니까 그 다음 문장 뭐로 시작해요? He. 그렇죠. 그래서? He is my mother. He is my mother. Okay. 지금 전번에도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누구누구의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줬어요. 혹시 기억납니까? 네. 뭐죠? Is. Is가 아니고요. apostrophe s라고 점 찍고 s 해야죠. mother가 아니고 mothers라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he is my mother's grandfather 하면 나의 엄마의 할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지금 채연이가 이걸 안 썼어. 이거 안 쓰면 틀린 거라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까? He is my mother's father 해야죠. He is my mother's father. 그러면 외할아버지란 말이에요? 친할아버지란 말이에요?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구분 못해요? 할 수 있어요? He is my mother's father. 해. 그러면 외할아버지입니까? 친할아버지입니까? 이 사람은? 외할아버지잖아요. 엄마의 아빠래잖아. 알겠습니까? 아빠의 아빠가 친할아버지죠. 오케이. 자, 계속해서 이분은 나의 할머니셔. This is my grandmother. 소개하니까 또 this is 쓴다 했고요. This is my grandmother. 할머니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그러니까 다음 문장의 시작은? She. 그렇죠. She is my mother's my mother.
She is my mother's. She is my mother's mother. 그래, she is my mother's mother 하면 되겠죠. She is my mother's mother. 됐습니까? She is my mother's mother. 그러면 my mother's mother 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될까? My mother's mother. 응? My mother's mother가 how에 대한 대답인가요? 그렇지, 이건 미인이죠. 네. 오케이, 그래서 그 여자 누구야? 오케이, 우리 엄마의 엄마야. 그 누구? 우리 엄마의 엄마. 서로 어울리잖아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그 사람들은 친절해. 46.3. 내가 너보다 낫다. Like 아닌데요. This is kind는 this는 뭐 이 사람 이거 이런 거 할 때 쓰는 건데요? 세준아 네 팬 좀 들려줘. 웬 this is입니까? She is kind. 자 지금 이거 모르면 어떡합니까? 분명히 패드에서도 설명했을 건데 패드 잘 안 들어요? 솔직히 음? 말할게 이거 채빈이가 그렸어. 오케이 잘 그렸어. 같이 그렸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 친절합니다가 뭐다? They are kind. 오케이 this is kind가 아니죠. They are kind입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할게요. 단어 안 썼어요. 그러면 they는 뭐 대신 왔나요? 조용히 하세요. 되도록이면. 대신 왔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 선생님이 안만 길어봤자 이런 얘기 하는 거 들어봤어요? 데이는 여러 명 대신 올 수 있고 여러 명이나 여러 명의 여러 개의 물건 대신에 데이를 쓴다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친절합니다. They are kind. They are kind. 만약에 이 세상에 안만 길어봤자가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They. 응? 이 세상에 안만 길어봤자 규칙이 없어졌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제이가 뭐 대신 왔다고 아까 얘기해줬잖아. 네. 뭐 대신 왔어요? My grandfather and grandmother. My grandfather and my grandmother are kind 할 뻔했어요. 어떻게 할 뻔했다고? 이 세상에 안만 길어봤자가 없어지면 어떻게 할 뻔했다고? My grandfather and grandmother are kind. R는 어디 갔어? 다시 이 세상에 안만 길어봤다가 없어졌으면 어떻게 할 뻔했다고? My grandmother and grandfather. 그게 다예요? Hi. R는 계속 어디 갑니까? R가 왜 계속 없습니까? 응? My grandfather and my grandmother are kind 할 뻔했다고요. 이 세상에 안만 길어봤다가 없어졌으면 어떻게 할 뻔했다고? 할 뻔했어요.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카인드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까? Kind 뜻이 뭐예요? 친절한. 친절한 무슨 씨예요? 어떤.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 만들어서 앞으로 보낸대요? 거기에 좀 올려놨어. How is 이즈가 왜 계속 나옵니까? 아까 전에 he is는 묻는 말 하면 is he라네. 어? She is 묻는 말은 is she라네. 그러면 they are 묻는 말은 당연히 뭐겠어? Are they? 아유 얘 전번에 밤을 주셨는데 아유 제가 뭐 좀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예예 살펴가시죠. 오케이, they are they 이런 거 다 했어, 어? 어? 채연이만 안 해갖고 선생님이 뭐 계속 뭐라 하지만, 어?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 어때? How are they? How are they? 그 사람들 친절해. They are kind.
됐습니까? 그리고 얼토당토한게 this is 지금 they are를 모르고 they가 어떨 때 쓰는 건지 모르고 있어. 여러 개의 물건이나 여러 명의 사람들은 한 명의 남자면 he, 한 명의 여자면 she지만 할아버지 he죠, 할머니 she죠. he and she라고 안 하고 he and she는 또 안만 길어봤자 they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라고 하면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이런 거 다 패드에서 설명 나왔을 텐데요. 패드 잘 안 봐요? 보고 있습니까? 한국 선생님 나와서 막 설명하는 거 잘 듣고 있어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저 집에 왔어요. I home. I home입니까? I'm home입니까? I'm home 어떻게 쓰죠? H-O-M-E. 그렇죠. 근데 왜 시험지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보험이라고 써놨잖아. 뭐 여기 이렇게 써놨는데 됐습니까? 네. I'm home 이라고 해야 되겠죠. 오케이. 이거는 이제 형이 얘기하는 거니까 형 소개합니다. This is Brian. 예. 아 그렇죠. 너 점프할 수 있니 일 거예요 아마. 위에 거 너 점프할 수 있니 그거. 그래 밑에는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난 점프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건 뭐다? This is Brian. 이죠 됐습니까? This is Brian. Brian은 남자 이름 같아요 여자 이름 같아요? 네, 남자. 남자 이름 같죠. 그래서 다음 문장의 시작은 he. he로 시작하죠. 네. 오케이. 그래서 He is my brother. Brother 어떻게 써요? B-R-T. 자, 전번에 틀렸고 이번에 틀렸어. 됐습니까? 네. 계속 틀리면 안 돼요. 네. 오케이. Brother, 다음번에 틀리지 맙시다. 네. He is my brother. My brother라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까? 그렇죠. Who is he? 그 사람 누구야? He is my broth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에, 걔 힘 세. He is strong. Strong. 어떻게 써요? S-T-O-R-Y. 네. 이건 스톤인데. 스토리지 스트롱이 아닌데 예 스트롱 해야죠. 알겠습니까? 네. 스토리가 아니고 스트롱이죠. 예. 스펠링을 이렇게 많이 틀리면 안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미아오 하고요. 미아오. 그 다음에 소개하는 표현? 소개하는 표현? 얘는 누굽니다? 소개하는 표현? This is me. This is Molly. 소개하는 표현이라 했죠. This is Molly. Molly는 암컷인 것 같아? 수컷인 것 같아? 그러니까 문장의 시작은? She. 그렇죠. 그래서? She is Brian's cat. 그렇죠. 잘했어요. She is Brian's cat. She is Brian's cat. Okay. Brian's cat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까? Is she? 그렇죠. Who is she? 그렇죠. 누구야? 브라이언 고양이야. Who is she? She is Brian's cat. 오케이. 그 다음에? She is small and cute. 그렇죠. 스몰 어떻게 쓰고? S-M-A-L-L. Very good. Cute 어떻게 쓰죠? C-U-T-E. Very good. 그래서 she is small and cute. She is small and cute. Small and cute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될까? 그렇죠. 어떤니 작곡 귀여워. 오. 선생님 뭘 가르쳐 주는지 이제 잘 아네요. How is she? She is small cute. OK.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누구냐고? 유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who are you는 이런 뜻이 아니고 너는 누구니 인 것 같은데 who are you는 그렇죠? 내가 누구냐고? Who am I? 죠 나가 누군지 I가 누군지 묻고 있는데 왜 you가 왜 나옵니까? 됐습니까? 내가 누구냐고? Who am I? 됐습니까? 여기는 묻는 말 하려니까 am I? 했으니까 대답하는 말 그 다음 문장은 I am 이러죠. I am Robin. I am Robin. 그래서 Robin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Who am I? 하면 되잖아요. be 동사 am is are I am을 묻는 말 하고 싶으면 am I 하면 되고 you are를 묻는 말 하고 싶으면 are you 하면 되고 he is를 묻는 말 만들고 싶으면 is he 하면 되고 이거 코로나 기간 초등 문법 할 때 다 했던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난 잘생겼어. I am handsome. handsome 어떻게 써요? I can't cook. 자, handsome 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handsome 뜻이 뭐예요? 잘생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이게 어떤 실험에? 네. 그러면 How are you겠죠? How? 아까 했는 거 또 까먹어 어떡합니까? 자, 오늘 틀린 것들. 점 안 찍은 거 이런 거. 됐습니까? They are kind. They가 어떨 때 사용되는지 모르겠었어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